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욱스터입니다. 저는 지금 미니 일렉트릭 행사에 와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차가 이제 또 미니지 않습니까? 와이프를 데리고 왔는데 와이프가 지금 배가 너무 아프다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죽을 뻔했어. 그냥 하타 하샤 끝. 이거 대본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어 예스 예스. 너 키우면 된다는 거 가면 해?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가는데? 여기 뒤를 해. 아, 고고고고 천천히 천천히. 오 이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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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오케이. 꺾어. 팍팍. 다 꺾어. 가도 되나요? 천천히 나가 천천히 나가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와이프 나가는데 다들 안 돼 안 돼 안 돼. 다른 차들은 그렇게 안 해줬던 것 같은데 왜 내가 나가니까 막 이러면서 속도 좀 낮춰요. 천천히. 이 강남 한복판에서 지금 시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니를 실제로 타고 있는 나이대의 고객분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그대로 저희가 체험을 해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니를 타고 전시회도 보고 브런치도 픽업하고 옷도 사고 약간 요런 컨셉이라고 하는데. 와 그래도 이 토요일날 이 강남 한복판에 와이프가 시승차를 운전을 하고 있네. 그니까 그치? 이런 날이 다 오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한 1시간 정도의 코스입니다. 근데 이제 뭐 픽업하고 전시 보고 막 이러면은 뭐 한 2시간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 이 2시간의 시승 코스를 전부 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도착지에 도착을 했을 때 남은 주행 거리를 체크를 해서 가장 이제 높은 사람들한테 소정의 상품을 준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거 받을 생각 별로 없고 얼마나 배터리가 빨리 닳지 난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아까 167km였어. 오, 꽤 높이 있었네. 미니 일렉트릭이 주행 거리 가지고 좀 말이 많기는 한 것 같아요. 156km가 공식적인 주행 거리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지금 미니 일렉트릭은 일반 내연기관의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을 한 거예요. 전기차 전용으로 밑에 배터리를 깔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그 플랫폼이 아니라 일반 내연기관에 쓰던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남는 자리에다가 배터리를 채워 넣은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일반 전기차만큼의 그런 배터리를 넣을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워낙 네. 작은 차니까. 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미니가 도대체 왜 이 짧은 주행 거리의 리스크를 가지고도 이렇게 만들어냈냐. 미니를 타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죠. 그치. 그들이 판단하기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권 반경 뭐 한 십몇 킬로 20몇 킬로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런 구매자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만들어낸 거겠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러면 미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팔 거냐. 잠재적인 구매 고객들을 끌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완전 이런 성향의 타겟팅을 해버리면은 맞아. 조금 의아한 차이긴 합니다. 맞아. 우리 와이프가 운전을 하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긴장 파이어. 최근 들어 가장 초긴장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기 차도 아닌데 막 시승차 운행해가지고 사고 나는 게 종종 있거든요. 그런 소식들을 저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업계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됩니다. 한 발 퍼지면서 약간 그런 사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와이프의 발버둥. 저렇게 잘 가는 미니가 거의 등뱅이 좀 귀엽죠. 뭐 여긴 차가 많잖아. 오빠도 군뱅이었을걸? 닭군뱅 아정나. 어쨌든 저희는 미니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 체험 첫 번째 갑자기 뜬금없이 강남에서 전시회를 보러 갑니다. 우리 오늘 기념일이잖아. 네, 오늘 오! 저희 처음으로 만난 날이에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기념일날 미니가 좋은 행사를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전시회도 보고 이거 사진전이라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현대미술관 2층 다 봤고요. 유익했습니다. 드디어 와이프가 운전 포기 선언을 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는 앞으로. 남산 간다 그래서 남산에서 뭐 오빠가 조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조져지는 건 나였다. 이제 켜졌네. 미니 일렉트릭. 미니 일렉트릭. 시트 포지션 겁나 안 나와요. 여기서 잠깐 이제 가속력 테스트를 좀 해보면
미니라는 차 자체가 이제 빠른 가속력보다는 짧은 휠베이스, 작은 차체로 이제 코너를 돌아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고카트 성향의 그런 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따가 남산의 소월길을 가면 좀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생제동도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높은 회생제동과 낮은 회생제동이 있는데 이게 회생제동이 이렇게 많이 설정이 돼 있으면은 악셀을 떼면은 브레이크를 좀 세게 밟은 것처럼 이렇게 훅 하고 갑니다. 약간 원페달 드라이빙처럼 악셀 양으로 이제 브레이크까지 조절을 하는 그런 주행 방법을 좀 익히셔야 돼요. 실제로 그게 편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나는 약간 좀 그런 적 있었어. 멈추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밟고 있는 게 악셀인가 브레이크인가. 아, 그런 문제도 있긴 하다. 하다 보니까 갑자기 페달이 원래 차에는 두 개인데 하나만 쓰고 주행을 할 수가 있다고. 와, 시편하겠다. 근데 뭐 딱히 그 두 개 쓰는 거에 비해서 엄청 편하고 막 그런 거는 뭐 별로 없어요. 굳이 왜 그렇게 원페달 드라이빙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얘도 그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다. 똑같습니다, 진짜. 저도 이제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 왜 전기차는 그렇게 전기차스러움을 고집하는가였거든요. 전기차만의 그런 막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실내는 뭐 심플하고 막 친환경적인 소재를 쓰고 이런 아주 천편일률적인 전기차의 그 고정관념. 그거를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얘는 미니 그대로를 다 담아내가지고 그 점은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있으면 그냥 미니예요. 제가 3세대 그 JCW 이 뚜껑 까이는 거 와이프 몰래 이제 드림카 가져왔다고 했을 때 그때 탔던 거랑 완전히 동일해요. 대신에 달라진 거는 이제 회생제동이랑 이 모드 버튼이 이렇게 여기 회생제동 이건 모드 변경 두 개가 생겼다는 거죠. 스포츠로 갑시다. 아, 이거 스포츠 하니까 빨간색으로 딱. 그렇네. 아까 내가 스포츠 모드를 안 해가지고 얘가 느렸나 보구나. 우와! 아! 아, 아까 제가 그 가속력은 그냥 노멀 모드였기 때문이었네. 지금 스포츠 모드로 놓으니까 토크를 다 쓰고 있어요. 한 번에 빡치고 나가는 그 느낌이. 아, 전기차 탔구나. 차는 빨개야 돼. 빨갛게 달아올라야지 좀 재미가 있지, 차가. 오! 진짜 조용하다. 어, 진짜 그냥 미니네요. 저는 이제 JCW만 타봤으니까 JCW에 비해서 다른 거는 승차감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니는 단단하다, 불편하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쇼개 문제도 있지만 저는 시트가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니 시트는 정말 미니스럽게 작기도 하고 굉장히 단단해요. 딱딱해요. 쿠션감이 별로 없어서 지금도 사실 쇼개 느낌은 부드러운데 나름 이제 미니치고는 굉장히 부드러운 편인데 이 시트가 여전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요. 와이프, 응? 우리 오늘 기념일이잖아. 응. 와이프를 위해 옷을 준비했어. 남편이 다 세팅해놓은 거야? 그럼! 남편이 다 관계자님 얘기해서 해놓은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못 받아. 와이프, 나랑 만나줘서 고마워. 5년 차입니다. 어, 너 좋다. 어. 하나, 둘, 셋. 어, 한 장이면 충분해. 아, 그래? 끝났어? 어. 와이프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기념일 미니 일렉트릭을 타고 서울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한번 보면은 생각 외로 이 승차감을 좀 많이 고려를 해서인지 이 코너링에 있어서 안정적인 느낌이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런 차들을 너무 많이 타와서 그런가.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그 미니가 제시하는 지금의 이 라이프 스타일에는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뭐 괜찮습니다. 노력했다, 노력했어. 아, 그리고 저 지금 운전을 하면서 굉장한 단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지금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딱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고 어떻게 조작을 좀 이렇게 하면은 자꾸 눌려. 아. 여기가 자꾸 이거에 눌립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자꾸 이거 지금 소리 켜지고 리미트 걸리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 이거는 좀 많이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다 만들 생각을 했지? 여기 엄지, 여기 살이 닿네. 제가 요 닭다리 살이 좀 많기는 한데. 네, 뚱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빠가 잘못했네. 네, 제 손이 잘못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미니의 플랫폼 원래 그대로를 다 사용을 하고 있고 뭐 휠베이스도 워낙 짧고 무게중심은 뭐 30mm 낮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차체 밸런스 같은 건 굉장히 좋은데 뭐 제가 항상 이제 그런 차들을 좀 타오다 보니까 쇼크도 막 단단하고 튜닝 돼 있고 막 그래서 그런가 이 기대했던 그 성능에 비해서 그리고 또 저는 JCW를 타봤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했던 성능에 비해서는 조금 코너에서 아쉬운 느낌이 들지만 뭐 이렇게 미니가 제시하고 있는 저희가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미니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보자면 충분히 차고 넘치는 성능입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 이런 라이프 스타일 맞춘 거는 다 좋은데 진짜 주행 가는 거리가 너무 발목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꼭 서울에서만 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치. 강원도도 놀러가고 제가 암사동인데 저희 집에서 인제까지가 150km입니다. 얘를 타고 가면 끝이에요. 강원도 양양, 속초 더 멀잖아요. 그치. 얘를 타고 이제 거기까지 못 가는 거지. 무조건 충전을 한번 해야 돼.
된다. 정말 너무 타겟층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미 집에 그런 장거리로 갈 수 있는 차가 하나 더 있고 와이프 차가 기추. 지금 소월길을 한 바퀴를 돌아서 오는 도중에 이제 10km가 더 줄었거든요. 아니야, 15km가 더 줄었어요. 그러면은 이 소월길 해봐야 뭐 한 1km 정도 되려나?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이 세 자릿수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내연기가 차를 타도 그렇지만 아씨 기름 넣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약간 불안해지지. 예, 다 충전해도 60km만 가면은 두 자릿수야. 근데 뭐 제가 프레젠테이션도 들었지만 이미 이제 올해 목표된 수량의 90% 이상이 이제 사전 예약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수요층이 있다는 거겠죠. 진짜 미니 마니아들이 있다는 거겠죠. 이 정도만 돼도 난 충분하다. 미니면 된다.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기도 하고 주행 가는 거는 물론 짧지만 충분히 만족을 시킬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자신감이잖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기차를 요새 이제 좀 몇 번 타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 이미 전기차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 이거는 절대 거스를 수가 없고 미니도 그렇잖아. 2030년까지 모든 라인업을 다 전기로만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주행 질감이나 뭐 이런 거는 진짜 뭐 서킷 다니고 그런 거 아닐 거면은 사실 이런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타기에는 뭐 차마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물이 없다. 아니야, 다 구려요. 아 진짜. 아 전기차 타줄만하다. 탈만하다. 타줄만하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과도기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 중에 하나겠죠. 전기차가 무조건 주행 가는 거를 길어야 된다 약간 이런 선입견을 탁 깨버리는 이런 전기차도 있고 저런 전기차도 있고 더 다양한 전기차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뭐 용량 업그레이드라든가 분명히 배터리 기술은 발전을 할 거잖아요. 같은 이제 용량에서도 더 이제 효율이 좋은 배터리가 분명히 나올 텐데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배터리는 소모품이고 가면 갈수록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맞다, 주행 가는 거리 지금 네, 130km 남았네요. 열심히 스포츠 모드로 조지고 왔습니다. 에어컨도 열심히 틀고 왔어요. 우리 와이프가 충전할 겁니다. 아 이거 누르면 되나요? 오이! 위에 그 캡 하나만 해주시면 급속하려면 여기까지 다 하는 네, 거예요 그러면? 파워풀하게 꽂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탔던 미니 일렉트릭 모델이고 일렉트릭 모델이 그 두 가지 트림이 있다 그래요. 클래식이랑 일렉트릭이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시승차들은 전부 다 일렉트릭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짠, 전기 양세찬. 가장 특징적인 게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휠입니다. 도대체 이 휠의 밸런스는 어떻게 잡았을까? 주행의 이제 밸런스 때문에 항상 이제 대칭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비대칭이란 말이죠. 진짜 특이하게 생겼는데 와이프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감기자님이 뒤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더 크게 말했어. 저 휠이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저게 전기차인지 아닌지 전혀 모를 거예요. 내연기관의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게 저 주유구 쪽 자리에 그냥 콘센트 꽂잖아요. 모든 걸 다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 같은 거는 이 테일램프트 쪽에 뭐 이렇게 딱 열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몰랐던 그런 생소한 게 아니라 진짜 일반 차랑 똑같이 다룰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요겁니다. 네, 이 로고 알파벳의 E자랑 노란색 부분을 보면 이게 콘센트 모양이죠. 요런 약간 위트 있는 로고 같은 거는 참 좋습니다. 오, 잘 열어. 아, 우와, 이거 트렁크가 없네. 그러네, 따로 뭐가 있지는 않네요. 뭘 채우는 거지 이거는? 보통 이제 전기차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뻥하고 뚫려가지고 짐을 좀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엔진 커버 같이 똑같이 쌓여져 있고 안에 또 뭔가가 있기는 한데 오, 뭔지 모르겠네. 열지 말라고 돼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뜨거우니까 약간 팬 같은 건가? 그러니까 굿.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내연기관 모델을 그대로 채택을 해가지고 진짜 이 질감 없이 그냥 탈 수 있는 것 같고 주행 가는 거리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미니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뭐 적합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소비자들 생각에서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내 라이프 스타일을 잘 고려해서 사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그거 잘 생각하고 사시면 맞아. 저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탈 거다 확실한 그 계획이 있다면 즐거운 시승이었습니다. 와이프와의 데이트 이런 날에도 촬영을 같이 나와준 와이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용박. 안녕.